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세계 경제 흐름을 좌우하는 미국의 금리 인상, 옐런 연준 의장의 조심스럽게라는 말로 상황은 정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와 각국의 금리 정책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아직 궁금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문득 금리라는 건 말과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 표명과 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금리와 그 이야기들 아닐까요? 잠시 후 전문가 연결해서 이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2016년 3월 30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경제 뉴스 브리핑. 네, 오후 3시 주요 경제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랜 장기 침체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일본, 다시 침체에 빠질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부 운동화는 오히려 국내가 더 싸다고 알려졌습니다. 영화 좌석별 시간대별 가격 차등, 이 영화표 가격을 올리려는 꼼수가 아닌지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뉴스원 최명경 기자 연결합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이 다시 경기 침체의 공포를 겪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좀 수치가 뒤늦게, 통계치가 뒤늦게 나왔는데요. 네. 일본의 2월 산업 생산 동향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오늘 산업 생산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전월보다 6.2% 정도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수치는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2011년 3월 당시가 16.5% 마이너스였는데요. 네. 그 이후에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이렇게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네. 2011년이 지역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네. 당시에 리히터 규모 9.0의 거대 지진과 해일이 일본 그 혼슈 지방 동부 해안 강타에서 대규모 산업 피해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네. 그 이후로 최대 폭의 침체가 다시 나타나서 일본이 조금 경기 침체에 다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산업 생산은 작년 11월이 마이너스 0.9, 12월이 마이너스 1.7, 2개월 연속 감소를 했었는데 1월 들어서 3.7 플러스로 이렇게 증가세로 반전을 했었거든요. 네. 다시 한 달 만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2월에 그 산업 생산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춘제 영향을 하나 꼽고 있고요. 또 도요타 자동차가 철강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때문에 한 주 정도 생산을 중단한 그런 영향도 미쳤다고는 분석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을 빼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어쨌건 산업 생산이 빠진 것은 빠진 겁니다. 네. 여전히 스마트폰이 좀 저조하고 아시아 지역의 지출 감소 등이 있기 때문에 그 수출 그 확대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날 일본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2.3%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률 제자리고 국내 소비도 감소하고 있고 수출 전망도 좋지 않고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거 아니냐. 공포스럽다라는 정도의 전문가 멘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베 총리가 1억 대활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더 큰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분식 회계가 우려되는 기업 154곳이 집중관리 대상에 들어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16년 회계감리 업무 운영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중관리 대상을 154개 기업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뭐 어떤 기업인지 이제 명단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감리 대상 기업으로 집중 감리 대상 기업으로 뽑았던 기업 수가 131개였거든요. 이것보다 23개, 약 18% 정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에 이 분식 회계라든가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기업에 대한 처벌, 뭐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몇 년치의 정기보고서라든가 증권신고서를 한꺼번에 감리를 하면서 분식 회계가 있는 경우 한 건으로 묶어서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를 했었는데요. 네. 앞으로는 이 과징금을 건별로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건당 과징금 상한선이 20억 원인데요. 예컨대 네. 3년치 회계보고서를 분석을 해서 약 3건의 그 분식회계를 적발을 했다. 과거에는 네. 이 3년치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20억 원을 네, 부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최대 60억 원까지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특정 이슈에 따라서 점검하는 테마 감리라든가
미청구 공사, 비금융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영업 현금 흐름, 유동과 비유동 자산의 분류. 요 내용들이 단골로 나타나는 분식회계 기법들이거든요. 네네.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감리를 하기로 했고요. 미국의 회계감독위원회와 함께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 공조체제도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네. 회계 분식에 대해서 내부 제보를 할 경우 네. 종전에는 포상금이 1억 원이었는데요. 앞으로는 5억 원까지도 이렇게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예. 어느 정도 실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식회계는 내부에서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내부 보고 그 신고를 좀 활성화하려는 그런 시도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꾸미고 감춰서 이 탈세하거나 탈루하는 부분들 투명하게 하는 것들 좀 더 강화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나이키, 리복 등 일부 운동화는 해외에서 직구하는 것보다 국내 구매가 더 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모집단이 조금 작기 때문에 이게 뭐 100% 이렇다, 뭐 절대 다수가 이렇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네. 최근에 조사한 일부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 한국소비자원이 14일부터 18일 일주일 동안 그 해외 브랜드 운동화 9종에 대해서 국내 판매가를 조사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 기간 동안에 9종의 그 구매가 중에 국내보다 해외가 저렴했던 제품은 단 두 개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아, 소비자원은 이 국내 오픈마켓하고 미국 온라인 쇼핑몰의 최저가를 비교를 했고요. 여기에 해외 직구이기 때문에 운송료를 포함을 해서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운송료를 빼면 뭐 수치가 좀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 운송료를 포함을 하는 거 해야 되는 거고요. 나이키, 뉴발란스, 리복, 아디다스, 퓨마 이렇게 다섯 브랜드의 제품을 비교를 했는데요. 국내가 해외 구매가 더 싼 제품은 뉴발란스하고 퓨마로 나타났고요. 네. 아디다스, 나이키는 해외 구매가가 국내보다 약 2.0% 정도 비싼 것으로 리복은 해외 구매가가 국내보다 우리가 70% 정도나 더 비싼 그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동화의 경우는 네 가지 종류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 모두 해외 구매가가 더 비싼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국내 쇼핑몰이나 또 해외 쇼핑몰 모두 가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발견이 돼서 신뢰도도 그렇게 해외가 더 높은 편은 아니다 이런 분석입니다. 한국 소비자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신중을 기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싸다고 사는데 싼 것보다 더 큰 걱정들도 있네요. 자, CJ, CGV 좌석별, 시간대별 가격을 차등화하겠다. 이게 영화표 올리려는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달 초부터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 정도 시행하고선 이 예매된 현황을 봤더니 네. 영화관이 하여간 돈은 더 번 것 같다 이런 조사입니다. 이달 초부터 그 영화관의 좌석을 이코노미, 스탠다드, 프라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코노미는 1,000원 싸게, 스탠다드 존은 기존하고 똑같게, 프라임 존은 1,000원 높게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네. 뭐 처음에는 소비자 선택을 다양화하겠다 이런 이유였는데 예매 현황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이코노미 존으로 가는 예매는 거의 없고 네. 프라임 존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국 소비자 단체 협의회에서 영화 귀향과 주토피아 이 두 영화를 서울 시내 다섯 개 CGV 영화관에서 얼마나 예매가 됐는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네. 1,000원 싸진 이코노미 존의 예약률은 주중에는 0.6에서 1.1, 주말에는 5.3에서 19.5. 19,000개 정도의 이코노미 존 좌석이 있는데 예약된 좌석 수는 단 870개밖에 안 됐습니다. 네. 1,000원이 비싸진 프라임 존은 총 34,800개의 좌석이 공급이 됐는데요. 네. 그중에 1,535석이 예매가 됐습니다. 주중에는 15에서 22, 주말에는 45에서 60% 정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프라임 존에 대한 예약률이 높습니다. 네. 이코노미 존이 맨 앞에 한두 조로 관람이 제일 불편한 자리도 돼 있고 네네. 프라임 존은 중앙을 중심으로 좀 좌석을 넓게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당연히 그쪽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프라임 존이 예약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거를 단가로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 430원 정도 좌석당 가격 인상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만큼 예. 영화관이 더 많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 같지만 결국은 좀 영화관 배불리기 아닌가 이런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원 최명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증권 리서치센터 서동필 수석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가가 2000선을 넘어서 마감한 건 저도 올해 들어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지수는 비교적 좋은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7.23포인트, 0.36% 상승해서 2002.14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4.63포인트, 0.67% 상승해서 691.1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수급별로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한 400억 원 정도 코스피시장 주식을 사주었고요. 반면에 기관들과 개인은 1,100억 원, 12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상승폭을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 46억 원 주식을 사주면서 일단 외국인들은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모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끄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해주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인터뷰로도 준비했지만 이 연준에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옐런 의장의 발언 때문일까요? 이렇게 2000선을 넘어 호조를 보이는 근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부 연준 의원들이 4월 달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큼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옐런 의장이 경제회 클럽에 가서 이야기한 것은 뭐 금리를 올리는데 보다 신중을 기해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음 주에 있을 FOMC 미팅에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였고요. 네. 6월 달 금리 인상 역시 상당히 조심스러워졌다라는 점에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좀 떨쳐낸 것이 국내 시장의 코스피도 2000선을 넘어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완벽하게 새로워진 Lexus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경제 탐구 생활. 네, 생생 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면서 퀴즈, 선물, 상식 함께하는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나무야 티켓도 드립니다. 또 대학로 최고의 스테디셀러 수상한 흥신소 공연 티켓도 선물로 드립니다.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앞서 뉴스 들어보셨던 분들은 오늘 답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이 나왔었거든요. 외국의 오픈마켓이나 의류 브랜드 등의 사이트에서 제품을 직접 주문해 구매하는 이른바 이것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배송료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판매가보다 저렴한 경우가 있어서 의류, 화장품, 가방 등을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합니다. 이 때문에 구매 대행 업체도 생겼고 인천공항엔 하반기부터 미국 택배회사의 전용 화물터미널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더 비싼 경우도 있고 또 가짜 제품을 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외국의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행위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다. 이 말을 줄여서 만들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십시오. 와이든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 인터뷰 첫 번째 시간 보내드립니다. 옐런 미 연준 의장이 29일 뉴욕 이코노미클럽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통화 정책의 조정은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 자, 이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전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한지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통화 정책은 어떤 방향을 가야 할지 전문가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성훈 부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경제적인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표현들이 좀 문학적이거나 추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조심스럽게 네.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옐런 의장의 발언. 이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해서 어떤 전망이 가능한 표현일까요? 어제 있었던 발언으로 비춰봤을 때는 일단 4월 금리 인상은 없다고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상적인 이제 표현들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를 묶어서 보면은 향후 전망이 더 불확실하다라는 데 예,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경기 회복이 된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자, 미국 경제가 시장의 예상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4월 기준금리 인상 이제는 4월은 아니고 더 뒤로 미뤄진 거다라고 할 텐데 이 배경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참 그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네. 옐런의 그 어제 발언이 그 다른 FOMC 위원들의 어떤 컨센서스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좀 보긴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그 미국 경기 회복이 나름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사실은 어떤 지표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 반면에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들도 이제 있긴 합니다만 그 옐런 의장의 발언이 이제 그 대표성을 떠나서 일단 의장으로서의 발언만 두고 보면은 그 글로벌 경제 둔화 그리고 이제 달러 강세 그리고 주택 시장 약세 등을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그리고 현재 그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예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예,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데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네. 부담을 갖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그런 복잡한 상황이겠죠. 현 네. 경제 조건이 지난해 12월 연준이 9년 만에 금리 인상 단행했을 때보다는 어떤 상황입니까? 좋다고 봐야 할까요? 나쁘다고 봐야 할까요? 정말 딱 그 현재의 어떤 경제 지표들만 가지고 보면요. 그 작년 12월 인상 때보다 더 나빠졌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비슷한 건 거죠. 다만 작년 12월에 가졌던 전망들이 약간 낙관적이었다라는 걸 지금 깨닫는다고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전망을 약간 이제 그 낮추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낮추는 주요 배경이 현재 지표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이 가지고 있는 효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변 세계 경제가 받게 될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도 생각보다 커졌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리스크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이제 크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미국 금리가 오른다는 게 단지 미국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 금융 상황이 또 통화 상황이 달라지는 네. 건데 지금 네. 미국은 최근에 물가가 상승했고요, 인플레이션이 네.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근원 물가 지수라고 보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발표를 보면은 지난 2015년 4분기 이제 확정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경우에 이제 GDP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약간 높게 상회했지만 그 이번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망치보다 그러니까 전망치가 0.4% 정도 되었는데요. 네. 우리 실제 확정치는 0.3% 정도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위험이 크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적어도 현재 인플레이션 가지고는 안정적인 물가 상승 궤도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미국의 경제 회복이 이 밀레니얼 세대와 또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연준이 과연 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17명 위원 가운데 7명이 매파입니다. 네. 금리 인상 두 차례보다 더 많아야 한다라는 좀 강경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또 올해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 네. 4월은 물 건너갔다. 4월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서긴 하지만 연내에 네. 그러면 미국 금리 인상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전망은요. 그 이제 Fed Watch에서 그 발표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연방기금을 이제 선물 거래를 하는데 네. 그 거래 가격으로부터 추론해보는 이제 시장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어떤 판단인 것 같은데요. 네네. 시장의 기대로 보면은 9월까지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제 네. 생각으로는 12월 한 차례 정도가 있지 않을까. 예라고 봅니다. 예, 자 6월도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박사님께서 6월은 거의 확실히 힘들 것 같습니다. 예, 9월까지도 어려울 수 있고 12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 9월 정도, 9월 이후 예, 한 차례 정도가 올해 예금 인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미국은 좀 서두르지 않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일본이나 네. 유럽 등은 마이너스 금리를 취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런 네,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나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존의 양적 완화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바뀌는 거 가지고 정책 영향을 정책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실물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 속도를 가지고 유럽이나 일본 경제가 받게 되는 실물적인 영향 자체를 또 평가하는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그 일본은행이든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든 각국 은행들이 그 각자의 어떤 그 정책적 판단의 근거를 완전히 바꿀 만한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경제 언론들은 이 완화 정책이나 마이너스 금리를 굉장히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걱정도 하고 있는데 이만큼 네. 사실은 부작용이 큰 이 통화 전쟁,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일단은 올해 내에 있기만 하다면 이 통화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부분은 통화 전쟁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속도를 오히려 줄인다는 얘기는 완화적 기조를 좀 더 가져간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그 미국이 달러 강세를 오히려 경계하면서 이제 약간 약화시키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이 오히려 예를 들면 뭐 굳이 통화 전쟁의 표현을 쓰자면 다른 국가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지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네. 다시 단행한다고 해서 다시 속도를 높인다고 해서 통화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금리 인상이 네. 이 통화 전쟁 네. 미묘하죠. 참 BHC 법안 네. 같은 걸로 또 우리나라를 뭐 통화 조작국 이런 방식으로 조금 네. 견제하고 네. 통화를 과도하게 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경계하고 있죠.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완화 기조에서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금리 인상 횟수를 사실 네 번에서 두 번으로 수정했습니다. 중국의 자본 유출 감소 현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 중국은 사실 세계 경제 양대축인데 이 미국 금리 네.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네. 상황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중국이 아무리 큰 경제라고 하더라도 그 역시 그 펀더멘탈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그 중국 경제 체질을 보면 네. 여타 신흥국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최근에 이제 신창타이 그러니까 뉴노멀을 기치로 내수를 강화하고 그리고 네. 이제 도농 간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는 이제 나름의 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잖아요. 예예. 그런데 이런 정책 변화에 또 따르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태인 건 거고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을 약간 줄이게 주춤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중국 인민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위안화 절하 압력 자체가 또 약해지는 건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미국 금리 변화 속도에도 중국이 어떤 그 중국으로 자본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나 예라는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세계에서 가장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미국 네, 외에 예, 중국이기 네, 때문에 더더욱 민감한 네.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은행은 이번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을 대거 교체했는데요. 네. 이 네 명의 후보자 면면을 보셨을 때 정책 금리 방향 양적 완화로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그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네.
그 현재 금통위원들의 그러니까 향후 이제 선정된 이번 선정된 금통위원들의 성향을 봐서는 예 저도 기본적으로는 좀 더 완화적인 쪽으로 예, 가지 않을까라고 예,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은 네. 만약에 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네. 인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인하한다면 지금 우리 상황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하만 갖고는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기존에 지금 이주열 총재가 이야기해왔던 혹은 하느니 얘기해왔던 현재 상황에서 좀 더 지켜보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게 좀 더 그러니까 안전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그 정말 이렇게 좀 양쪽 완화가 그러니까 통화 완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금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네. 오히려 유동성을 직접 투입하는 방향을 생각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물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예. 자 이렇게 좀 시중에 돈을 더 많이 돌게끔 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다급한 문제긴 한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인하해야지 이제 시기가 지나면 인하하는 효과도 없다. 좀 급하게 인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현재 그 금리 수준만 갖고도 사실은 소비나 그 투자를 제약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나 투자가 제약되고 있는 부분은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고 네. 그 뭐 여러 가지 한국의 이제 인구 구조 측면에서 봤을 때 소비를 제약하는 부분들도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실업 구조나 세대별 이제 문제들로 봤을 때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소비가 제약되는 부분 그리고 투자가 제약되는 부분들도 기업이 지금 1.5%가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라기 보다는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예를 들면, 물론 큰 기업 내기입니다만은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주춤하게 되거든요. 예, 유보금을 좀 쌓아두고 있죠. 네, 예,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중소, 중견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실제적인 자금의 어떤 그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에서 지금 소비와 투자가 주춤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구조적인 면, 네. 혹은 장기화된 면이 훨씬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럼 금리 이펙트는 크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다른 상황이 더 많다. 금리 자체로는 예, 큰 임팩트가 없을 것 같고요. 정말 어떤 그 통화정책이 만약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유동성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인데요. 물론 네. 이제 그러니까 어제 그 강동균 전 예, 한국판 양적 완화를 주장하셨죠. 네. 예예예 예, 예. 주장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일단 안전하게 한번 진짜 진지하게 고려해볼 만한 것은 그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사들여서 산업은행이 네. 그 대출 여력을 좀 더 키우는 방향. 로 하는 정책을 한번 진지하게 고려할 볼만한 예 거라고 봅니다. 예,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조금 이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경제연구원 김성훈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인터뷰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저물가는 과거에는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어주었지만 현재는 경기 침체를 우려할 걱정거리가 됐다고 하죠. 하지만 소비의 측면에서는 저물가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물가가 낮으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좀 살기에 덜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저물가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저물가 때문은 아니지만 더 큰 물가를 느끼고 있다라는 게 오늘 연구 결과로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백담희 선임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저물가의 가계 특성별 영향 및 시사점이라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언론에 회자가 됐는데요. 어떤 연구 네. 내용인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 저물가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2015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7%로 발표가 됐는데 이 수치는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낮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네. 2016년 들어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조금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치로 삼고 있는 2%라는 수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저물가 현상이 가계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선 전제를 하고 분석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가계별로 소득도 다르고 가구원수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계별로 소비하는 물품들도 제각각일 건데, 네, 그렇죠. 이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물가이지만 담배처럼 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른 품목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소득별, 가구원수별, 가구주 연령별로 해서 가계가 직면하는 물가 상승률 한번 추정해 보았습니다. 예. 조사 결과를 보니까 대표적으로는 소득별로 또 연령 가구원 수도 말씀하셨지만 물가에 대한 부담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게 낮다고 다 낮은 게 아니라 저소득층은 더 힘들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예, 전반적으로는 낮게 나타나긴 했지만요. 소득별로는 좀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네. 전체 가구를 소득별로 1에서 5분위로 나눠서 2015년의 물가 상승률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결과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는 약 1.1%, 2분위 가구는 0.9%, 3분위 가구는 0.9%, 4분위 0.7%, 5분위 가구는 0.4%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0.7%와 차이가 났습니다. 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직면하는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던 것으로 분석이 됐거든요. 예. 예, 그리고 가구원수나 가구주 연령별로도 차이가 났는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을 해보았는데 네. 가구원수별로 봤을 때는 1인 가구는 약 0.9%의 물가 상승률을 보인 반면에 5인 이상 다가구는 0.6%로 가구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직면하는 물가 상승률은 낮았던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네. 연령별로도 봤는데요. 가구주 연령 40대 이하일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약 0.7%, 50대 가구는 0.6%, 60대 이상 노인 가구일 경우에는 0.8%로 연령대별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소득이 낮을수록 또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물가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낀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이걸 뭐 혜택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물가의 혜택을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더 누린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나 배경은 어떤 겁니까? 예, 가장 큰 이유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품목별 소비하는 소비 지출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네. 최근에 저물가는 가장 큰 요인이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주유비나 연료비 등이 크게 하락한 요인이 큰데요. 네. 2015년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 봤을 때 이 부분과 관련이 있는 교통 부분의 지출 비중이 1분위 가구는 9.6%에 불과한 반면에 5분위 가구는 약 13.5%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네. 즉 국제 유가가 하락한 유가가 고소득층에서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네. 전체 물가를 낮추는 데 훨씬 더 크게 기여한 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소득별로 지출이 달라서 또 그런 면이 더 네. 있기도 하겠죠.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소득이 낮은 분들께 돈을 더 줘야 경기가 더 잘 부양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 결국 역으로 이 저소득층의 물가 부담이 소비 심리를 더 위축시킬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요. 네. 가구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소비하는지를 나타내는 네.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네네.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소득층일수록 평균 소비 성향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실제로 2015년 가계 동향 조사를 봤을 때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 성향은 100.2%인 반면에 5분위 가구는 60.4%로 나타났는데요. 네. 즉 저소득층은 번 소득을 거의 다 소비하는 반면에 상위 20% 고소득층은 번 소득의 약 60% 정도만 소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 제가 조사한 결과가 반드시 소비 축소를 우려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예. 물론 이 소득별 물가 상승률이 다르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체감 물가를 좀 높이고 네. 이 점이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요. 이 체감 심리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가계의 소비 여력 자체인데 네. 가계가 실제로 얼마나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는 명목소득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득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물론 2015년 저소득층의 물가 상승률이 고소득층보다 높지만 이 저소득층의 명목소득 증가율이 이를 상회할 만큼 훨씬 높다면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증가율은 고소득층보다는 높을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뭐 여러 가지 지표와 분석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관련 조사와 관련해서 이 선임 연구원께서는 저소득 또 소형 가구를 위한 다양한 물가 지수를 개발해서 정부가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대안을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계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실질 소득이랑 연관이 있는데요. 네. 이 실질 소득을 저소득층이나 소형 가구별로 계산을 하려면은 이 해당 가계별로 물가 상승률이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현재 발표되고 있는 물가 지수에 저소득층이나 소형 가구, 고령 가구 등과 같이 가계 특성에 따라서 세분화된 물가지수는 발표되고 있지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가구별로 실질소득을 정확하게 추산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물가지수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일괄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물가 지표를 또 지수를 개발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백담희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경제 뭐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하게 보호받고 또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죠. 안전한 경제 생활을 위해 매주 수요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수사대고요. 금융감독원의 김범수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입니다. 예. 자, 범죄 보도될 때 항상 이 대포 통장, 뭐 대포 폰, 대포 차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정말로 군사 무기로 쓰이는 대포가 아니라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통장을 말하는 건데 금융감독원에서 대포 통장 신고를 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포 통장 근절에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요. 네. 작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대포 통장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정부 및 금융권에서 이 대포 통장을 근절하기 위해서 뭐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보이스피싱도 알려내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대포 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성행하고 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인가 봅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이 대포 통장은 그 보이스피싱의 최종 단계인 네. 현금 인출 수단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든 범죄의 이제 숙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2014년도 하반기에는 약 5만 4천 건, 작년 상반기에는 3만 5천 건, 작년 하반기에는 2만 2천 건으로 네. 최근에 감소 추이긴 하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성행하고 있다라는 것들 뭐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포 통장을 거래하고 또 유통하는 사람들도 지금 잡혔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어떻게 이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지부터가 일단 궁금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게 되는 걸까요? 네, 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요. 네. 그 대포 통장 모집을 광고하는 유형이 몇 가지 있는데, 네. 제가 한 대표적인 거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첫째는 이제 이 보이스피싱 범들이 특정 법인 직원을 사칭합니다. 네. 주로 주류 회사가 많은데, 뭐 자기들은 세금을 많이 물기 때문에 세금 감면을 위해서 통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통장을 양도하면 월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이른바 통장 대여료를 주겠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많은 경우는 우리 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에 네. 구인 광고를 게시하고 이제 사람들이 문의를 하면 기존 채용이 마감돼서 이제 거긴 지원할 수 없고 대신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주겠다. 그러면서 통장을 임대해주면은 하루에 15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겁니다. 네. 자, 뭐 이렇게 좀 무서운데 통장 양도를 요구하면서도 좀 대포 통장 모니터링이 철저한
농협 통장은 꺼린다. 이 농협을 꺼린다는 게 좀 재미있는데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이 보시펀드들이 이 통장을 요구하면서도 농협 통장을 이제 안 만든다고 하는 거죠. 네. 그 이유는 이제 과거에 그 농협이 대표 통장이 발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3년 12월 달에는 약 70%까지 됐다가 네. 작년 12월 달에는 이제 한 12%로 줄었는데요. 네. 과거에는 대표 통장 100개가 발생하면 약 70개가 이제 농협 거였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농협이 이제 자구 노력을 많이 해서 모니터링을 굉장히 강화했고 그래서 사기범들이 가장 꺼리는 금융회사가 됐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농협은요. 모니터링하는 전담 인력만 주간에 15명, 야간에 6명을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설령 피해자가 속아서 대표 통장으로 송금을 한다 하더라도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피해가 예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이 그와 기왕이면 또 보이스피싱범들이 요구하지 않는 이런 통장을 이용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일 텐데 이 모니터링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감시하는 겁니까? 주로 이제 어떤 거래에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감시하는 건데요. 네네. 예를 들면 거액이 입금된 후에 바로 이제 다른 계좌로 분산이 된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ATM기에서 하루 인출할 수 있는 한도가 600만 원이고요. 네. 만약에 1년 동안 사용 안 했다 그러면 70만 원밖에 인출할 수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이스피싱펀드들은 이제 거액을 입금하게 되면 다른 계좌로 이렇게 분산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또 아니면은 이제 수년 동안 거래가 없던 계좌에 갑자기 이제 큰 돈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들은 좀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겁니다. 예, 굉장히 처지가 어렵거나 힘든 분들은 이런 유혹에도 쉽게 넘어갈 텐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또 어떤 방식에 주로 노출이 많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작년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니까요. 네. 이제 대표 통장 모집을 광고하는 매출은 아무래도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기 쉬운 문자 메시지나 네. 카카오톡이 네. 약 50% 이상으로요 가장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나 인터넷 카페가 약 한 40% 정도 그렇게 차지했습니다. 자, 대포통장 엄연히 불법이죠. 이 대포통장을 신고해도 신고하면 혜택 같은 게 있을까요? 혜택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신고하시면요. 네. 그 신고 내용이 이런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수사기관의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여부 등을 심사해서 네.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5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네. 예, 참고로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약 423건의 신고를 받아서 그중에서 29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했고요. 네. 포상금 규모는 약 한 63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올해는 이제 조금 이런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 건당 포상금을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행할 계획입니다. 예, 힘없고 또 약한 분들의 돈을 노리는 이 범죄 여러분들이 함께 이 나서주시면 쉽게 근절되고 예방될 것 같습니다. 이 대포통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범법인데요. 이 매매를 하게 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포통장 매매는요.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네. 또 이 대포통장 명의인은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네.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가로 그 대가를 받기로 약속만 하더라도요. 네.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통장을 넘겨줘서 대표통장 명인이 되면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이 됩니다. 네. 이 경우에는 뭐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가 이제 뭐 이용 정지되거나 뭐 신규 계좌 개설이 안 되거나 네. 이런 금융거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이게 최장 12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 또 피해자한테 직접 이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경우 피해액을 배상해야 될 수도 있다고 예,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피해자가 이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요. 네. 그 피해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책임도 있습니다. 예, 금융감독원 전화번호는 늘 말씀드리지만 1332번입니다. 여러분, 대포통장, 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수단인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예방해 주셔야 되고 또 범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정답과 사연 주셨습니다. 연극 선물 받으실 분은 0677 휴대전화 뒷자리 쓰신 분입니다. 정답 해외 직구, 오승환 해외에서 직구 많이 던져서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빕니다. 예, 그 직구 아닌데요. 네.
강속구를 던지기 바랍니다. 3338님 생수 선물 드리겠습니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잘 선택해서 구매하셔야 할 겁니다. 정답은 해외 직구 하셨네요. 네, 정답 보내주신 두 분 또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항상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신 1861님도 저희도 감사합니다. 상생을 위한 생생경제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